안녕하세요. 윤기현 작가입니다. 오늘은 여기 파주 출판단지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왔는데 한국의 추상회화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대학교 때 은사님이시도 하시고 김태호 선생님이라고 오늘 작업실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, 오랜만이야. 네네, 들어가셨다. 네. 아우, 건강이 그대로신데. 아, 그래? 네네. 아, 좀. 여기가 이제, 네. 아, 좀. 뭐 여기 아니 갤러리 미술관인데요 미술관. 그 언제 여기 오셨어요? 한 2년 반 됐습니다. 2년 반이요? 네. 아유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. 너무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. 이 공간을 선생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아니요, 원래 이게 공연장이었는데. 아, 공연장이요? 이걸 다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. 아, 직접 다시 또 해가지고. 전시장으로 꾸민 거. 천장도 높고 너무 좋은데. 안쪽도 그래, 또 있죠. 네, 한번 들어가. 오. 선생님 은퇴하시고 지금 미술관 관장님 하시는 것 같아. 새로 이거 취직하셨네. 어? 와. 이 속에 이제 보면은 초기서부터. 아, 옛날, 진짜 이거 못 보던 작업들이네. 옛날에 초기에 이제 70년대 초에 이제. 저 태어나기 전이에요.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은행 앞, 이 샤터 내려져 있는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, 일요일에. 아, 그렇지. 거기 이제 뒤에 그림자가 볼록볼록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. 야, 저걸 갖고 작품을 한번 하면 좋겠다. 아. 그래서 이 은행 샷다의 패턴에다가 처음에는 인체를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인체 구조를 시각화, 추상화한 거죠. 아, 그래서 아, 그 샤터의 느낌이 좀. 그 이게 샤터 패턴이잖아. 여기 이제 빛이라는 걸 조금 도입해가지고. 아,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죠? 아, 아니요. 그래서 오. 이제 초창기 이제 이런 어두운 블랙 작품을 하다가 색깔로 바뀌게 된 게 우리나라는 대작하는데 큰 천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불란서 갔을 때 이제 아사 천을 사갖고 왔는데 그 천이 너무 고운 거예요. 크게 흰 칠을 해서 그리는 것보다 그 천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해서 이제 저런 천 색깔을 그 느낌 처음 느낌 해서 이제 하다가 아 괜찮다 해서 이제 색으로 이제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. 기본은 그러니까 밑창 안 하고 그 색 그대로. 샤타가 볼록볼록하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에어브러시를 사용해서 보륨감을 주면서 느낌을 주기 위해서. 그러니까 옛날 작품 같지가 않아요. 거의 선생님 작품 보면.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와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죠. 옛날에는 이게 이 좀 기계적이고 차갑게 오거든요.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많은 인기가 없었어요. 너무 앞서갔네. 예, 그래가지고. 그때 너무 앞서갔어. 요즘 와서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, 아, 이게 딱 맞다고 많이 찾고. 그러면 사실 작가들 보면, 그러니까 옛날 초기작들 있잖아요. 버리지 말아야겠네, 어떻게 보면. 아, 당연하죠. 남겨놔야겠네. 중요하죠. 작가들이 초기작품이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. 어떤 친구도 막 찢어버리더라고. 아니 안 그래요. 어떻게 왔는가가 없으면 안 돼요. 그렇지, 그렇지. 네, 그렇잖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요새 사실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참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스토리가. 아니 저는 과정이니까 아직. 네. 이 실험 정신이 강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. 그러려면 실험을 해서 찾지 그냥 노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네. 뭐 깎는 기법서부터 모든 이런 것도 실험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한지 작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작가가 이제 작품이 바뀌는 데는 그 계기가 있어요. 우리나라의 한지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가 만드는 이 종이의 물성을 가지고 뭔가 작가가 작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지를 사다가 이제 실험을 해줘. 한지하고 내 이 형상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. 많은 이 실험을 통해서 찢어보면 섬유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종이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초기 한지 작업은 별의별 이게 다양한 게 많아요.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현대 지금 작업 선생님이 하고 있는 작업이랑 약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좀 느껴져요. 연관성이 좀 보여진다 할까? 옛날에 그 파리에서 우리 한국 그 단색화전 했던 그 미술관 관장이 한번 와가지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싹 변화가 연결입니다. 오늘날까지 자연스럽게 나도 이렇게 하다가 한지에서 또 바뀌게 된 계기가 한지가 갖고 있는 한계성 스케일이 작다. 아, 네. 한 장 한 장이 떠서 만드는 거니까 미술관 전시하기는 스케일이 작아요. 좀 작다. 그래서 이제 캔버스로 난 돌아가야 되겠다. 네. 아 여기서 하다가 이제 한지를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윗바탕에는 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.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저기 이은 자국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지우는 일을 해가지고 이은 걸 지우려고. 그렇지. 이렇게 이제 물감을 덮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형상을 이제 화면에 다 파묻혀버린 그런 그래서 일이죠. 또 새로운 작업이 또 나오게 되는 어떤 그렇죠. 계기가 되는.
그래서 또 한지를 이렇게 연결해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취향에 따라 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르잖아 취향이. 어떻게 보면 그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. 그렇지 그렇지. 그림은 임자가 따로 있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림은 내가 그리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. 이거 다 생각해서 배웠던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이 또 있어요. 장소가 좁아서 다 이렇게 못 거는데. 아, 이게 좁아요? 아, 좁죠. 이 중간 과정에 이제 물감을 쌓아 올리는 일을 했어요.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하다가 어느 날 두둑두둑 막 쌓이니까 막 군더더기 앉은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라인더를 한번 싹 갈아봤어. 그러니까 그라인더로 갈으니까 열에 의해서 다 시큼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면도 칼로 가지고 살짝 시커먼 걸 뺏겨내니까 너무 고운 거예요. 그 밑에 있는 색깔들이. 아, 우리가 뭐 이렇게 모래바에 뭐 찾다가 보석 발견하는 식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 깎는 일로 가자. 아. 그래서 이거는 쌓은 거를 다 드러낸 거예요. 구두 깎는 칼로 가지고 다 긁어낸 거예요. 이게 밑바탕이 완전 밑바탕이에요. 그러니까 여우의 많은 색깔 가지고 그리고 지우고 한 어떤 하나의 잔재, 잔상 뭐 이런 형상의 이런 것이 이제 남아 있는.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김태 선생님 작품 최근작들을 보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시작점이. 이거는 이제 성공 미술관 개관 기념전에서 세멘을 주고 작가들한테 작업을 하라. 아. 이 세멘이에요. 이게 판넬 위에 세멘 색깔이에요. 세멘트 회사에 견학도 시키고 재료를 주고 그래가지고 두 점 나왔어. 이거하고 흰 작품 두 개를 선곡 미술관 개관 전에 내가 출품했는데 잘 떨어졌어. 이것도 우연적으로. 초창기는 이렇게 막 쌓아갖고 이 구두 깎는 칼로 다 밀었어요. 다 밀었다. 이것도 괜찮아요. 이것도 이 맛이. 이거는 아크릴 물감. 아크릴. 이건 아크릴. 정말 옛날 단색파지. 완전 이건 색이 모노크롬으로 완전 이렇게 해서. 그러니까 계속 싸고 하고 하니까 색감이 참 묘하게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색깔도 지금 만들려면 이 색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싹 다 만들게 이런 색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색 맹글어도 이 색 안 나와요. 어떻게 보면 싸기가 어렵겠다.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. 아, 이런 식으로 이제. 좀 공간을 살리자. 아,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칼이 바뀌는 거야. 저거는 끌칼이면 이건 조각도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깎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이제 더 많이 파진 건가요? 아니면? 아니,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선을 계속 걷다 보면 돌려가면서 계속 치니까 그리드가 생겨서 여기에 물감에 층이 생겨서 공간이 올라오고 좀 더 있는 거고 이거는 좀 그렇지. 빠진 거고. 모르는 사람들은 야, 이거 어떻게 뚫었냐고 하지만 뚫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다시 내가 한번 제작을 하려 그래도 되지는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먼데서 봤을 때는 하나의 단색이지만은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 색이 무궁무진합니다. 그러니까. 뭐 없는 색이 없어요. 안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면 색이 막 무궁무진해요. 그러니까 하집에서는 압축되다 보니까 떡이 돼서 하집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. 이 느낌을. 이 안에 색감이 거의 10가지 색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. 색깔을 22개 색깔을 22개를 다 내려가지 않는 거니까 한 10대까지만 넣는 거예요. 아. 이거 하실 때 거의 이제 돌을 닦으면서 하시겠어요? 수양의 결과물?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 돌을 아침부터 매일 하루 종일 치고 이게 도 닦는 거예요. 미국에서 말하는 모노크롬이 아니라니까. 우리는 우리의 단색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어떤 하나의 행위의 반복, 무목적성, 목적 없이 그냥 하죠. 돌을 닦는 어떤 수양의 결과물 뭐 이런 거니까 그걸 보통 단색화라 그래요. 아까 처음부터 초기작부터 봤지만은 그런 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쌓이고 하다가 결국은 독창적인 느낌들이 나온 거 같아요.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현대미술 작가, 단색화 작가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어디서 본 게 없어요. 박서보 선생, 뭐 하정현 선생, 정상화 선생 다 자기만의 톡톡한 기법을 다 개발하신 분들. 나도 내 기법을 개발했고 톡톡한 거지.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찾아봐도 없어. 그림은 내가 볼 때 자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자기 걸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누가 찾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작가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가는 거라고 봐요. 네. 갑자기 학교 온 것 같은 느낌. 수업 듣는 느낌. 문이 닫힙니다. 이거 넣어주세요. 문이 닫힙니다. 자, 우리 여기 실험실. 실험실로 들어오세요. 야, 여기죠. 선생님 작업실. 뭐 정리가 안 됐는데. 아니, 뭐 작업실이 정리가 돼 있어요. 뭐 매일 이렇게
네네. 하고 있죠.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. 이거. 이 한 통이면 정말 진짜 작가들 1년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들은 애들은 주부 짜서 쓰고 네. 뭐 조그만 통 500ml 쓰잖아요. 제가 500ml 써요. 그나마 큰 거 쓰는데. 근데 진짜 야 어마어마하네 이거. 이거? 이거는 한 50년 이상 쓴 의자. 50년? 50년이 야. 넘었어. 선생님이 어디 걸 산 역사네. 그렇지. 물건. 선생님 여기 그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다 그랬죠? 이사 온 지는 한 2년 반. 2년 반? 어, 근데 뭐 바닥은 한 30년 된 것 같은데? 매일 일을 하니까. 와. 혹시 여기가 수장고? 네, 수장고. 오, 진짜 이런 걸 좀 봐야 돼. 작가들 보면. 선생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정말 이런 거 정말 잘해요. 다 종이 박스로 다 포장을 하시고 늘 저한테 작품은 종이 박스로 해야 된다. 공기를 쉬어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큰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그래서 아, 또 있어요? 어, 있지. 아, 여긴 진짜인가 봐. 번호 눌러오가. 오, 그렇지. 아이, 뜨거는 그냥 예 작품에게 그러니까, 시원한 거지. 어, 항상 뭐든지 전시가 이때서 작품하면 안 돼. 그냥 꾸준히 했다가 쌓아놓고 전시 있으면 거기서 골라서 전시하고 항상 우리는 매일 뭐 일을 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은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한테 전시 있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재주 있는 애는 금방 또 되니까 어? 좀 놀다가 하고 이건 선생님은 재주가 있었어요? 젊었을 때 글쎄 뭐 나는 그렇게 재주가 많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옛날에 박서부 선생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했어. 자기는 이게 사파라 마나 이런 그런 재주는 없다 이거야. 그거 있어서 배고플 때 그 일 하다 보면 사파가 되고 마나가 되고 다 딴 걸로 갔을 거란 무지하게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림만 그리게 됐다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공한 작가들은 그 특별한 손재주보다는 그런 체질 그런 그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체질이 예,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안 되,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. 저도 이거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. 선생님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제가 한 20년 정말 이제 졸업하고 처음 선생님 작업실 이렇게 왔는데 진짜 다시 학교 온 것 같아 느낌이. 왠지 작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. 아, 뭐 열심히 요즘 하고 있는데 뭐. 늘 지켜보고 계시나요? 아 그럼 항상 네. 보고 있지. 아, 열심히 해서.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다음부터 건강하시고 그래 자 열심히 하고 네 종종 좀 찾아뵙겠습니다. 그래요. 네 고맙습니다. 그래요. 네.